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우리 집 미술입니다. 여러분이랑 들꽃 그려볼 거예요. 선생님이 저번 주에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러 다녀왔는데, 지금 이 좋은 날씨에 어울리는 아주 예쁜 꽃들이 길가에 엄청 많이 있었어요. 어떤 창고 앞에 피어있던 그 보라색 꽃을 오늘 여러분이랑 그려볼 거예요. 꼭 그리기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은 조금 자주 그려보면은 좀더 나랑 가깝게 느낄 수 있겠죠? 꽃은 가운데 중심 있죠? 중심이 있고 이렇게 퍼져나가죠. 퍼져나가는데 어떤 꽃은 이렇게 퍼져나갈 것이고 어떤 꽃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. 두 가지 경우 생각해보고 꽃잎을 그려주면 됩니다. 처음 선생님 얘기할 때 그린 이 꽃잎들은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. 그러면 아무래도 이 중심 부분이 조금 진하게 될 거예요. 그리고 여기가 밝고 끝부분이도 조금 연해지겠죠. 그리고 이렇게 꽃잎이 올라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여기가 어둡고 여기 끝부분이 밝아질 거예요. 자, 잎이 현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을 먼저 좀 묻혀주고 이렇게 물감에 알아서 퍼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. 안쪽을 조금 물감을 더 보이게 만들면 마르고 나서 좀더 진해지겠죠. 자, 이렇게 두고 조금 말려 볼게요. 다른 방향으로 꽃잎이 나 있는 친구. 어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어요. 흰색 부분 없어졌으면 깨끗한 붓으로 살짝 닦아주면 되겠죠? 말기 전에 말랐다. 그러면 마르고 나서 닦아내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여기 색이 저는 좀 연한 것 같아요.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서 색을 조금 더 올려주면 됩니다. 그리고 선생님은 이번에는 조금 연하게 할 거라서 이대로 하고 여기에 선만 조금 넣어줄게요. 이렇게 해서 꽃을 그릴 수 있어요. 엄청 복잡하게 그리는 꽃만 꽂힌 건 아니죠, 여러분. 속을 좀 채워주고. 노란색 점 찍었던 부분이 마르면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찍어주면 되겠죠. 꽃이 클 경우에는 수술 암술 부분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색이 들어가는 게 낫겠죠? 꽃이 여러 모양이 있는 것처럼 풀잎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선생님이
사진을 찍어온 애는 이런 모양이었어요. 그러면 대가 있을 때 이렇게 한 가지 색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는 색이 더 이뻐 보이죠? 여러분이 풀립도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. 처음부터 물을 듬뿍 묻혀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?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고 찾아봤으면 좋겠어요. 나한테 맞는 방법을. 공원에 나가면 이름 모를 꽃들,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들 정말 많은데, 한번 사진을 찍어 와서 여러분이 보고 그려봤으면 좋겠어요. 마찬가지로 덩어리 져 있는 꽃이 있고 한 송이만 있는 꽃이 있을 텐데 이런 종류도 그려보고 이런 종류도 그려보고 해서 두 가지 다 한번씩 그려봤으면 좋겠어요. 자, 여러분 같이 시작합시다.